다른 것보다 미드 쪽 템포 싸움에서 DRS가 훨씬 빠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중심으로 풀어가기에도 노티는 적절한 픽인 것 같아요. 편이고요. 그래서 DRS가 초중반에 경기를 마음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득이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걸로 보여요. 일단 폭내만 봐가도 코르키든 케이틀린은 전장을 당분간 이탈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 부사의 분노를 자랑하는 트린다미어가 앞라인 잡아주면 뭐 리신, 그웬 이런 챔피언들이 밀고 들어가서 상대 주요 딜러 잡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 서리 여섯 번째 등장입니다. 연속. 그리고 아마 빨아 들어봅니다. 살짝 그냥 맞춰놨고요. 케이트는 타이밍인 거는 의미가 좀 있는데. 예, 회복까지. 회복 받으면서. 했구나. 나는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엄티의 움직임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화가 복잡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잡자.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대로 잡습니다. 퍼블 이건 가기 좋았네요. 승리하느라 CS 써가지고 막 파트를 있는 것 같은데. 네. 연계. 근데 이거 노틸이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결국 잡혔고요. 진이도 이게 장전 중이라. 맞습니다. 이게 추가 파탄까지.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요. 뒤로 안살아 대프리가 빠졌습니다. 딜라이스 조금 더 압박합니다. 두 번째 노틸러스 전사. 원래 좀 전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싸움 잘 유도하면 DRS가 이득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많이 깊은데요. 카르마 터트리시고 한다면은 네. 하지만 그 일단 대프리가 진입하고 있는 그 경로에 와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를 한번 치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프레디 프리온. 콤보 다 들어갔어요. 네, 풀 콤보 네. 들어갔습니다. 저 99경 투망을 맞추면 저렇게 멋진 콤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DRX도 나름 잘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탑 밀었죠 이러면? 용은 날아갔습니다만은 탑포탑도 역시 이번에 DRX가 완전히 날립니다. 물론 바텀도 아마 힘을 줘서 밀어버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포탑도 교환하는 형태인데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좋다고 얘기를 할 만한 거 더 가야 돼요. 더 가요. 근데 이게 둘이서 잡는 건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라가스 스킬 판정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설프게 뭐 해당하는 포탑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더 파고 드는데요. 이거 라인 그냥 야 이거 미네요. 야 좋네요. 저게 이제 일종의 줄타기 플레이이기도 해서 프레디 프리온 미드에 세게 나갈 타이밍이 맞겠죠? 네. 내가 걸어버리면은 이렇게 카르마까지? 예, 이게 일종의 줄타기예요 프레디 프리온도. 그 줄타기의 줄을 잘라버렸네 디아렉스. 자 1대2를 만듭니다. 그리고 리시는 전령 계속 치고 있어요. 지금 프레디 프리온이 너무 라인 관리가 어지러워요. 미드를 비울 수가 없다 보니까 또 대기 그리고 와 베릴 전멸을 쭉 뽑았어요. 베릴은 저런 플레이 하는데 주저함이 진짜 하나도 없는 선수. 해놔도 예. 어떻게든 돌려주기 위해서 줄 곳에 주는 거죠. 그렇죠. 다출라고 당겨봤는데 살살까지 못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 그리고 들어와서 발로 잡고요. 코르키 잡았어요. 이걸 끊습니다. 자 그럼 리신 그리고 트린다미어 제카가 이러면은 딜라이스 그라가스도 제카 그리고 커튼 콜 이것도 이것도 잡아낼 만한데. 오예. 아스카트. 그런데 미드처럼 결국 밀었어요. 바론을 치는데 이거는 프레디 브리온도 어떻게든 기회로 잡을만한 네. 타이밍. 그렇죠. 이거 뽀삐도 있고 그래서 누가 날아가 구름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역 상대 제카가 들어와요. 케이틀. 저한테 전화. 케이틀이 물렸거든요. 케이틀이 잡았어요. 베리. 연타석 홈런. 와. 그리고 커트 콜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각이. 킹게그를 가위질 하죠. 그리고 마지막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활약이 눈이 부신데요. 큰 스윙하려고 일부러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이었어요. 엄티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런까지 꼼꼼하게. 아니 다투를 날 제카 주문했던 권총을 제카가 마무리까지 그렇습니다. 돌풍이라고 불리는 권총. 네. 별걸 다 하는데요. 가본 거 같은데. 먹겠는데요? 네, 이거 그냥 다 넘어갔어요. 와, 이거 가장 맛있는 드래곤입니다. 게임이 이거 완전 넘어간 느낌이 듭니다. 얼굴 번개치고 난리 나겠는데요, 네. 마무리가. 야, 저 지하스 어느새 눈 깜짝 뜨고 만고 차이에요, 거의. 시키고 그리고 주요 딜러들 코르키 케이트는 프리딜각이 나온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정면 한타를 해주는 것보다는 지금 핑계 들어갔어요. 핑계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쪽에 제카 헤나를 좀 잡힐 수 있었고요. 들어와서 발로 잡니다. 자 헤라가 던지 잡혔고요. 트린 제카가 이거 날뛰기 시작했고요. 이건 크는 웬도이 못봐. DRX 이렇게 끝납니다. DRX 아 이거 베린 매직이라고 압축이 되는 탄 경기력인데요. 그렇죠. 매지션 와
6킬 나왔을 때도 킬과율 100%였는데 11킬인 지금도 100%가 있습니다. 베릴! 야, 이 존재감 결국은 이번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될 듯 보입니다. 아무것도 버틸래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 다 날았고요. 모든 선수가 검은 화면에 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시즌! 깨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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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에, 코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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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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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운영. 이 사람 그냥 눈 마주치면 돌풍 쓰는데? 화가 많이 나. 아니 이 챔프 나 왜 찍어? 아니 나 딜량은 800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1세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경기 정리해드리자. 30분 55초의 경기였어요. 아, 뭐 와 압축 딜인 것 같은데요. 야 이건 아니 이렇게 끝났네요. 25만을 꽂았는데 아 25,000? 그렇습니다. 어, 이 지표를 설명하시오라고 이렇게 과제가 나온다면 DRX가 운영으로 이겼습니다 서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답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딜, 그런 조합이고 딜량의 총합은 당연히 이렇게 높진 않은데 어쨌든 운영으로 상대를 다 때려부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베릴의 이니치가 잘 들어가면서 상대 주요 챔피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오브젝트 관리도 되게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요일에 분석 데스크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의 분석 데스크는 고릴라님, 리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릴라 강범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라 남태우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이제, 네, 괜찮으신가요? 몸 아주 괜찮고 기다려주신 만큼 열심히 분석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프레디 뿌리온과 DRX의 2라운드 만남이었는데요. 1세트는 DRX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먼저 프레디 뿌리온의 코르키 픽에 대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프를 당한 이후에도 프레디 뿌리온의 코르키 사랑은 이어졌어요. 그렇죠. 코르키와 케이틀린 카르마가 조합되면서 긴 사거리를 이용하려고 했던 프레디 브리오는 저는 마냥 누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DRX 쪽에서 그웬과 트린더 미어를 가져갔기 때문에 케이틀린 카르마가 라인전을 지거나 혹은 바텀을 일방적으로 깨지 못하면 사이드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네. 긴 사거리를 못 이용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텀 라인전을 잘 했으나 그웬과 리신이 탑을 2차까지 뚫어버리면서 긴 사거리를 이용하는 그림은 잘 안 나왔고 그웬인 킹겐 선수가 계속 밀어 올라오면서 잘 카운터 쳤던 뱀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는 이 코르키 선픽을 왜 했을까라고 봤는데 데이터상 아무래도 라바 선수가 코르키로 지금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오늘 경기 져서 4승 2패입니다. 그래서 약간 프레디 브리온이 우리 코르키를 가져오면서 바텀 쪽 주도권을 통해서 코르키를 키우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상대가 그웬을 빨리 뽑았지만 그라가스라는 챔피언 자체가 그웬 상대로 어쨌든 시간이 지났을 때 뚫릴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거든요. 네. 그 그웬을 보고 나온 이 그라가스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안 나왔을 뿐더러 DRX가 마지막 픽으로 노틸러스를 몰아주면서 너네 거리 두면서 누울 거야 그럼 우리가 과감하게 이니시를 걸게 라는 DRX의 뱀픽이 정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디 뿌리온보다 템포를 빠르게 가져갔던 DRX인데요. 이런 DRX의 날개를 접기 위해서 프레디 뿌리온이 미드에서 싸움을 걸었는데 오히려 DRX에게 좋게 끝났어요. 그렇죠.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1-3-1 운영을 했었고 우리가 이게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 우리 캐틀 카르마 유리하고 미드 뭉쳐서 상대 미드 포탑을 한번 밀어보자라는 판단으로 오히려 먼저 뭉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렇게 밀고 가는 과정에서 포지셔닝이 정말 중요한데 코르키가 조금 앞에서 포탑을 때린 포지션을 하고 있었고 뽀삐가 조금 앞쪽에 있었는데 뽀삐는 내려가고 코르키는 앞에서 때리다 보니까 노틸러스의 그랩이 코르키한테 맞고 시작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라가스가 없고 뽀삐만이 이 전장에 합류했기 때문에 저는 노틸러스 그랩은 무조건 뽀삐가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뽀삐가 아래쪽으로 무빙을 치면서 네. 그 각이 안 나왔고 저는 그웬이 바텀을 밀기 때문에 프레디 브리온의 본대 쪽인 이 4명의 챔피언이 미드타워를 어떻게든 깨야 된다는 급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르키가 몸에 이미 앞으로 쏠렸죠. 그걸 베릴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뭐 경기를 보면서 그런 뭐 끈끈함이 좋다라는 네네. 부분을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장면을 봤을 때는 뭔가 뽀삐와 딜러진들의 포지셔닝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DRX가 상대의 미드 1차 타워를 깨는데 성공했고요. 이어서는 바론 쪽에서 날카로운 판단을 보여주면서 한타 대승을 거뒀고 또 흐름까지 완벽하게 가져왔어요.
맞습니다. DRX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싸움에서 상대 딜러진의 전멸을 다 빼놨었고 프레디 프리온이 지금 바론 쪽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시야를 먹어준 상태에서 이거 우리 집을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DRX가 그웬을 먼저 시야를 바론 둥지로 넘으면서 렌즈로 꼼꼼히 시야를 다 지웁니다. 근데 동시에 순간이동이 없는 그라가스가 바텀 쪽에 보이다 보니까 DRX는 이거 그라가스가 앞으로 몸을 뚫으면서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라가스가 없네? 그럼 이거 우리 바론을 치면서 싸움을 걸자라는 판단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프레디 프리온 같은 경우는 긴 사거리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포킹을 하고 대치를 오래 해야 되는데 DRX의 챔피언들은 싸우고 싶고 또한 상대팀 바텀 듀오가 플래시도 없다 보니 베릴 선수가 기가 막힌 인시를 하기에 네. 좋은 각이 나왔다 생각을 한 나머지 여기서 DRX는 바론 스트라이를 하고 프레디 프리온의 챔피언들을 잡아냅니다. 그렇죠. 베릴 선수가 어느 정도 그랩각이 정말 매서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코르키랑 케이틀린이 일자로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끌릴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케이틀린이 앞에 코르키가 있으니까 내가 안 끌리겠지라는 생각에 돌풍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조금 크게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릴 선수의 날카로운 그랩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DRX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POG 만나보시죠. 와, 너무 많은 것들을 해줬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선수였으면 앞에 뽀삐 그라가스가 있다? 그럼 저 노트가스 하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베릴 선수는 그 끄는 족족 딜러진들을 다 끌어내면서 좋은 플레이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라인전에서 020 시작하고 저렇게 이니시를 걸 때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을 다 이겨내면서 좋은 이니시로 라인전은 미안해 하지만 게임은 내가 이겨줄게 로얄 조사의 면모를 다 보여줬습니다. 라인전에서 어느 정도 실수가 나오고 데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사실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역시 베릴 선수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약간 나도 뭐 라인전 좀 힘들었지만 이니시로 다 갚아줄게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1번의 어시스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1세트 POG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팀장력을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장면도 있었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플레이에 그 중심은 베릴이 있었죠. 그렇죠. 저는 사실 뭔가 표식 선수의 갱킹을 받아서 라인존을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카 선수와 표식 선수가 개개인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케이틀린 카르마가 힘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노틸러스라는 픽이 요즘 좋잖아요. 그 이유도 이 경기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3표 중 12표를 가져갔던 베릴 선수 1세트 POG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벌어 죽겠다 인데 카이사 노틸!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네요. 카이사가 다른 지역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온 픽인데 사실 LCK에서는 종적을 감췄거든요. 단점이 좀 많죠. 주도권이 네. 있는 픽도 아니고 성장 시간도 필요한데 또 조합도 돌진 구색을 또 맞춰야 되는 레오나로 가나요? 알리스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이사를 정말 사랑하는 LPL조차도 카이사 최근에 안 쓰기도 하고 승률도 별로 안 나오는 픽인데 그걸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억이 담긴 음식이긴 한데 그렇죠. 최근엔 파는 데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그 많은 팀들과 전 세계 롤씬에서 그렇게까지는 손을 대지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되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야. 갈랑말랑 했겠는데요, 네. 웃겨진만도 한데, 말씀하신 알리스타 그 막아주면은, 대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참내 싸움에서 뒤를 바라봅니다. 표시 올라갑니다. 자, 로 전멸을 한번 쓰고 빠져나갔는데 한번 긁어줬고요. 이건 뭐 교환한 느낌이네요. 네. 킹계는 레벨을 하나 더 올려놨는데, 엄티가 뒤가 깊은데요. 제이스가 난입이라서, 네, 빠지면, 빠지면 합니다. 에스카 몇 개 망치를 밀어내고.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딜러 봤는데요. 재웠어요. 제카 표식 왔어요. 6렙 달고 있는 표식입니다. 헤카림이 뜹니다. 6렙이에요. 6렙이에요. 자 이렇게 내려와 있는 표식 이게 떠나죠. 여기까지 연속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 알리는 잘 맞습니다만 이미 채굴의 다이브 킬이기 때문에 이득이 많이 왔고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딜라인까지 넘어가는데요. 이제 DRX 딜을 얻어내고 있는 가운데 DRX 인원들이 집결합니다. 빨리 먹어야겠네요. 빨리 먹어야겠어요. 먹고 나서 눈도 네네 엄티가 먹었어요. 그리고 엄티를 거는데요. 제카 올렸어요. 잡아냈어요. 탈출이 빛나고요. 수련된 상황에서 엄티는 어떤가요? 엄티는 자고 있었는데 엄티를 엄티를 끝까지 치기가 좀 뭐였죠? 프레디 프리온 특히나 뭔가 질적인 측면에서 치고 나가기 어렵다던가 보니까 DRX가 확실히 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아 보여요.
전령을 풀고 위치를 한번 잡습니다. 아, 밀어내 뺏설령을 꺼내면서 눈치가 있어요. 예. 오, 이러면은 전령 막지 못할 듯 보이는데요. 이러면은 일단 자, 그리고 제이스가 아래로 넘어오거든요. 이거 제이스가 1차 타고 넘어왔어요. 바텀 쪽에 라마는 빠져나가고 킹계는 엄티와 헤나 방향으로 좀 돌아갑니다. 위치는 체크했습니다. 표식 일단 라마를 붙었고요. 자, 일단 붙었습니다. 알기와 연계. 결국은 빠져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라마는 라마? 알리스타가? 근데 이거 해약하게 죽었어요. 어? 회복으로 애매한데요? 회복을 살리면서 네, 아슬아슬했는데. 자, 그 탑도 지금 그웬이 신나게 채굴 중이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 제이스가... 그렇죠. 그리고 알리스타가 앞라인 잡아주는 플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잘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브랜드프리온 그웬은 순간이동을 탑니다. 브랜드프리온 집어쓰기 시작하면 위험해요. 네. 일단 한번 막아주고 그리고 잘 마무리 지었고요. 고 잘 나가는 과정 독화에 왔어요. 이거 호응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네. 들어있으나 그들 배를 위협 연결이 깔끔하게 네. 안 됐거든요. 글쎄요. 독화 이만했어요. 독화 좀 해커를 잡혔고요. 바로 드시죠. 그웬이 오번이 앞라인 잡아주면서 데프트리오! 와! 모건! 오자마자 모건이 이렇게 킬을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확실히 이니시가 뭔가 연계가 안 됐어요. 젠덴 타이밍이 아니라서 이번 턴에 살살 밀고 나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이럴 때 한 번씩 오. 진짜 빡빡 때려야 되거든요? 오, 근데 방금 엄지가 이거 일종의 무빙으로 턴을 벌었어요. 그렇죠. 예. 야, 네. 이거 오 이런 거 나름 지금 됐습니다. 근데 네. 체력이 좀 줄기는 했는데 엄티가 이런 거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나가 커튼 걸 열었고요. 제가 같이 때려요. 라바까지 체력이 줄어들었어요. 네. 이러면 좀 애매한 말인가요? 이거 그동안 포킹으로 좀 이득 봤습니다. 와, 이러면 DRS가 와 DRS 장원하는 포킹에서 네. 결국은 용까지 얻게 되는군요. DRS 잘 쏴서 이득을 봤네요. 그래도 드래곤 스택 끄는 게 어디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걸 더 가네요. 예, 이거 되게 가네요. 좀 되게, 이거 공간이 너무 위험한데 모건도 참 모건이 와서 붙들고 늘어지긴 하는데 베리를 다들 지나갔고요. 근데 또 거리가 벌어지면 또 애매해집니다. 이런 폭킹도 터지는데 미드부터 체력이 좀 많이 나갔네요. 안 깨진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겠지만 글쎄요. 근데 약간 느슨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프레디 프리온 알려드려요. 데프티와 1대1을 한번 붙어가는 헤라인데요. 네. 야, 이거 패시브 들어갔으면은 숙달 뻔했어요. 확실히 카이사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네. 자, 돌아 나와서 위치 한번 체크. 어두운 지역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간이 됐습니까? 들렸어, 맞는데. 와, 이거 제이스까지 들어왔으면은. 네, 그렇게 순간 이동으로 라인 복귀하고 있어요. 전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빈결이라서 일단 네.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보나요? 네, 코르키 패키지가 이제 없는 게 좀 아쉬울 수 있는데요. 일단 코튼코를 열고 라바 쪽을 한번 노려봤고요. 자, 노틸러스 이미 체력이 많이 잘하는데 시점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베레리 전투가 또 꽝하고 나오게 네. 되면 충분히 프리온 할만하거든요. 그렇죠. 프리온 지금 딜러들이 완전 건재하죠? 건재하죠? 그냥 그렇게 못하는데 모건이 그냥 붙었어요. 근데 붙다가 너무 많이 죽었는데요? 근데 이거 헤칼도 들어갔잖아. 헤칼도 위험해요. 수식도 위험하고 사망했어요. 날뛰고 있거든요. 자, 다음은요. 후원들이 건재합니다. 대지형은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 번 갈가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5건을 띄워도 그다음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붙어 싸우면은 헤칼이 바로 받죠. 네, 저렇게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습니다. 노틸 있으니까. 와, 그 딜라이 전경기 그냥 제대로 복수하는데요. 그렇죠. 노틸러스로. 똑같은 노틸러스로. 레드 브리온. 라바가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스티븐스 제카가 들고 있는 강타가 남아있긴 한데 그리고 또 알콜라이더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망했는데요. 오히려 들어와. 라바 카이사도 아니 뭐 네. 너무 깊었어요. 라바가 그렇게 같이 들어가면 저 투어들 어떻게 막나요? 좁은 골목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재웠어요. 이거 재웠어요. 이거를 데려갔네요. 코르키가 지금 1단배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는 구도가 나와서 그러니까 코르키가 대치구도 남은 코르키 활약하면 되고요. 싸움이 나면은 이게 바로 어쩔 코르키 단추를 들어갔는데 계속 때리면 베릴도 가요. 아니 그냥 그웬 카이사 이래서 떨어버린대요. 살긴 살았지만 그리고 제이스요? 그대로 끝내네요. 아니 딜라이 제대로 복수합니다. 진짜 이거 노틸러스가 핵심 픽처럼 되고 있는데 이거 쌍둥이 바로 코어까지 왔습니다. 프레디 프리온
자, 이러면 거의 그대로 경기를 막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뭐 들어가 보긴 들어가 보는데 밀어봤자 피나이카를 바로 했고요. 지금 터졌고요. 모건은 싹둑싹둑 중. 그 위쪽에서 바늘이 계속 이어지면서 쌍둥이 순식간에 날아갔고요. 프레디프리온의 저력. 결국은 넥서스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투 끝에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시즈. 나오면 천천히 해봐. 나요 한번 뭐 알리 프리스. 알리 프리스. 헷갈림 유치하겠다. 헷갈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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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림 에어본 헷갈림 에어본 알리쿵카 빠졌어. 알리쿵카 빠졌어. 아, 야 더 빨리지마 루아나. 타워쳐 타워쳐 타워치면 끝나요. 타워치면 끝나요. 나이스. 지금 다시 볼게. 나 썸사이 썸사이. 나이스. 싸우자 싸우자.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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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아니 아니 죽여 죽여. 저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끝내는 줄. 나이스 나이스. 자 볼까요? 33분 51초의 경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코르키는 거의 뭐 3만 고작구요. 역시 어쩌면 코르키 다시 한번 나왔고요. 네. 그 조체 투입 때는 모건 선수가 중간중간 승기를 잡을 때마다 치고 나간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확실히 교체 기용도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랜만에 등장한 카이사도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도까지 자신을 성장시켰었고, 그래서 2세트는 프레디 프리온 얻어내면서 1대1 동점이 됐어요. 네, 2세트 승리는 프레디 프리온이 가져갑니다. DRX가 최근에 밴 화면에서 슬쩍슬쩍 모습을 드러냈던 헤카림을 선택했는데 경기 안에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진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프레디 브리온의 저 트린다미어 벤이 엄청 컸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확실히 네. 나바 선수의 코르키는 다르다. 우리는 승률 좋은 코르키가 네. 문제가 아니었고 트린다가 문제였다라고 트린다를 벤하다 보니까 DRX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코르키를 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떤 챔피언이 있을까? 헤카림이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심지어 벤카드에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네. 저는 이 챔피언이 뭔가 빨리 등장한 챔피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면은 상대가 프레디 브리온이 카림을 보면서 우리 생존기 있는 챔피언 아니면은 네. 받아치기 좋은 챔피언 신짜오 그웬 그리고 카이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생존기가 있는 챔피언 잡기가 어려운 챔피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헤카림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고 DRX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카이사가 안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라인전에서 키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알리스타가 나오면은 알리스타가 보통 뭐 한타 때는 좋지만 라인전에서 뭔가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아니다 보니까 프레디 브리온이 오랜만에 등장한 카이사가 조금 더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헤카림 픽이 조금은 아쉬운 게 헤카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챔피언이 알리스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세 개의 챔피언은 포킹이 필요했고 그 포킹 또한 뭐 그웬과 신짜오가 면역 상태에 있기 때문에 CC 연계로는 뭔가 부족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웬 상대로 뽑은 제이스가 뭐 탑타워를 깨면서 전령을 먹어야 되는 조합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헤카림 선픽, 그 다음 신짜오가 카운터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령 플레이, 뭐 포킹, 돌진 애매한 조합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카림이 조금 더 뒤에 나왔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프레디 브리온이 미드와 바텀 쪽에서 키를 데스를 누적하면서 살짝 삐끗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온맵 무쇠를 금방 고쳐입고 전령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정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DRX의 조합이 좀 붕 뜨는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포킹 그리고 알리스타와 헤카림의 시너지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쪽에 강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프레디 브리온 입장에서는 우리는 붙으면 세, 그웬과 신짜오가 면역 상태에서 상대가 포킹을 해봤자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미 전령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을 굉장히 잘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베릴 선수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3명을 띄우면서 좋은 구도가 나오나 싶었는데 앞에 쪽에서는 신짜오가 상대 딜러들을 막 하고 있었고 오히려 편하게 프레디 브리온 딜러들이 조금 더 딜을 편하게 했었고 헤카림은 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DRX의 조합이 맛이 안 살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신짜오, 그웬 약간 면역 듀오라고 하죠. 그 두 명의 플레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프레디 브리온이 4용 안타에서도 대승을 거두면서 격차를 확실하게 벌리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정말 끝까지 최대치로 활용하는 딜라이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확실히 최근에 LCK에는 노틸러스의 붐이 불고 있구나라고 느껴졌었고 여기서 어느 정도 노틸러스가 포킹을 맞긴 하는데 저기서 닷을 안 썼으면 제이스 EQ까지 맞으면서 위험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피를 조금씩 지켰었고 딜라이트 선수가 여기서 우리 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숨습니다. 숨는데 문제는 조이의 수면을 맞아요. 여기서 조이가 발견하고 맞는데 잠들기 전에 전멸로 들어가면서 상대 제이스를 끌고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모든 걸 다 해주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콜이 나왔을 것 같아요. DRX 입장에서는 노틸러스 수면 맞았고 무조건 죽었어. 이 한타 천천히 보자. 우린 포킹 조합이고 헤카림 알리스타가 이미 이전 한타에서 먼저 들어가서 죽은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라는 콜이 나왔을 것 같은데 딜라이트 선수가 스킬을 이미 다 넣었고 저 드래곤은 그냥 드래곤이 아니라 또 영혼이 달린 드래곤이었기 때문에 프레디 브리온은
딜라이트 선수가 시선 분산도 잘해줬고 그 이후에 밀고 나가는 힘이 셌기 때문에 소환타에서도 괜찮은 교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꼼짝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의미 있는 죽음을 만들어냈던 딜라이트 선수의 활약이었고요. 이렇게 프레디 프리온이 2세트 승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2세트 POG 만나보시죠. 진짜 노틸러스가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진짜 그 호이 선수를 필두로 해서 베리 선수도 이전 세트에 좋은 모습을 네. 보여줬고 이 노틸러스는 뭔가 LCK 가오가 붙어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라인전에서도 약하고 혹은 뭐 레오나한테도 카운터를 당하면서 선픽 카드로는 무리인지 무리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은 노틸러스가 이니시도 되고 라인전에서 갱킹도 받아가면서 라인전에 약한 점도 없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폭로를 통한 무조건 이니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노틸러스가 핫하고 있는데 노틸러스를 다루는 선수들마다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표 중 5표를 가져갔는데요. 캐스팅 보트로 인해서 딜라이트 선수가 2세트 POG를 노틸러스로 받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패배와 한 번의 승리로 경기를 3세트까지 끌고 가게 된 프레디 프리온인데요. 1라운드 때는 탈승패를 기록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다음 세트 함께 보시죠. 네. 질리언. 질리언으로 갑니다. DRX. 야, 이거 그러니까 징크스에 뭔가를 달아주는 챔피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캐릭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포터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르블랑의 괴롭힘을 좀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질리언 자체가 르블랑에게 뭐 내성인 챔피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인게임 플레이도 중요하겠다 싶고요. 이거 예전에 나르 상대로 가끔 나왔던 픽이죠. 와, 사일러스. 야. 마지막에 사일러스를 노리는 킹겐의 그 선택 자체에 대해서도 또 한 번 프레디 프리온도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탑의 구도에 대해서도 양팀 모두 신경을 쓰는 듯한 초반 설계였습니다. 거듭 생각해봐도 무건의 사일러스 픽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네요. 나왔고요. 또 잘 먹었죠 CS도 그러면서. 그리고 띄워요. 떴어요. 띄웠어요. 데프트가 위험한데요. 결국은 잡아라. 딜라이트. 헤라 딜라이트. 역시 딜라이트 락한. 네. 이거 그 전조가 없거든요. 갑자기 그게 제일 무서운 법이. 오오오예 이번에 흘린 건 좀 의미 있죠. 그리고 나서 표식이 들어갑니다. 발차기 아래로 어떻게 찬 냈고요. 뭐 와서 근데 엄지 풀렸어요. 엄지 타이밍 질리언이 흘리긴 했는데 자 그래서 끝까지 나와서 버튼 콜 이걸 어때요? 근데 응팡 안 들어갔어요. 모건도 오예 탈진 맞다가 표식을 끌어들여가 그 모건 전면 있어요. 와 이 라바가 이걸 또 이러면 또 초반 상체에서 뭔가 버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조합이라 생각했어요. 아 네. 그런데 이걸 띄워서 제칸도 그러면 컨트롤이거든요. 얼음 갈기 길이 끝나서 좀 위험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바로 왔어요. 일단 자리를 먼저 잡은 건 프레디 프리온이고요. 시르파자 들고 왔습니다. 이러면 르블랑 플레이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라바가 한번 찔러줄 수 있네. 모건도 올라왔습니다. 이 어두운시야 일단 모건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모건의 초이스는 과연 무엇일지. 뭘 먹어요? 참 많거든요, 가져올 거. 그렇죠. 라바가 일단 퓨시 한번 찔렀고요. 예. 강탈로 뭘 가져올까? 가장 이제 안전하고 네. 뭔가 1인분 할 수 있는 거 리사드라로 보이는데 라바가 한번 또 찔러줬어요. 커트콜 먼저 연기랑 커트콜 열었어요? 근데 이게 나르... 약간 임팩트가 강한 느낌은 아닌데요? 나르 그리고 좀 하나 메가나르 네. 나르군 가져왔죠? 나르군 녹이자? 그래서 나르군 나르군 와! 자 그리고 나 먹었고 더 말해야죠 드래곤 들어왔습니다. 먹었는데 근데 일단 탈정 네 그러면 미드 가자. 되게 좋은 점은 아니거든요 프레디 프리온이. 미드가 르블랑이면 라인 클리어가 좋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죠. 맞습니다. 나르가 분노관리가 굉장히 끈 싸움이라고 보잖아요. 와! 그런데 나르 공격계 테카가 스타일러스 딜라이사이도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그리고 라칸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거 뒤로 밀려요. 와 이거 화력을 잘했어. 링크스가 신나면서 뒤로 밀려요. DRX 엄지가 뒤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막치기. 와 제카의 플레이 메이킹 남아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 2차까지 날리기를 보셨죠. 날려버립니다. 제카가 앞으로 세게 해볼게. 볼래 볼래 이거 나이스. 초식이 있고 잘 뺐어. 야 한턴 빼봐 한턴 빼봐 한턴 빼봐 한턴 빼봐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말로 찼는데 봐주면서 예. 그리고
질리언이 살리면서. 아니 이러면. 네, 근데 이게. 어 근데 이게 다주다가. 아니 다 죽으면서 다 죽어. 와. 헤라. 헤라. 와 이거 진짜 커튼콜 이렇게 역대급으로 한 방에 하나씩 다 가요. 야 잘 활용하면. 야 이건 뭐. 야. 와 네 발의 삼킬. 나갔죠? 순간의 임팩트가 상당했습니다. 자 탑쪽에서 만들었던 진의 임팩트. 아 헤나는 역시 진. 네. 이런 느낌이 한번 슬쩍 나왔었습니다만. 예. 네. 장거리 무게 잘 쓴다는 느낌이죠. 어 본댔네. 집에 가는 타이밍이에요. 어 발끝이 약간 애매하게 물릴 수 있는데 소원스. 물론 비구가 한번 핑퐁이 되긴 하는데 잡았어요. 잡았어요. 더 키웠어요. 더 네. 들어가요? 네. 그리고 네. 소관 초토화로 계속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다 들고 있었는데. 오 맞췄어요? 표시 이러면은, 와 빌라인다 맞고요. 그 얘기 이거 예 이거 플레이 메이킹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투 전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넘어요. 뒤로. 네. 모버는 나르의 궁극기를 들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라바가 들어다 빠집니다. 질리언 궁 빼려고 해봤는데 예, 질리언이 잘 도망갔고요. 일단 리산드라도 거의 다 왔을 것 같은데요. 전장에 이거 좀 애매한데요. 전장에. 어 예. 이거 어 죽겠는데요. 예.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네 이거 너무 애매해요. 포기를 해야 되나요? 라바가 네. 한번 보나요? 들어가기 좀 애매한가요? 네. 제카가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제카 눈 부릅뜨고 있으면. 무섭죠? 그렇죠. 일단들아 궁은 없지만 허리빨이 또 즉발 CC라서 24분대에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진 채 바로 버프 2분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어이구 어? 네 먹었나요? 어? 야 네? 대패트 아 이건 정말 아 별걸 다 하세요. 그렇죠. 빵끝 웃고 있어요. 야 이거 대패트 저도 대패트 아니 지금 이속 부스트 받으면서 바로바로 저렇게 앞으로 들어가면서 펑펑 치니까 진짜 한방 한방이 스킬 데미지예요. 베릴이 아재개그 쳐도 빵빵 터질 만한. 그렇죠. 기쁨이 즐거울 수밖에 없을 만한 데프트의 시크스입니다. 이런 상황 싶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속 버프가 무한이니까. 그래서 한번 그리고 애초에 라칸이 뒤로 빠지게 되면 징크스에게 앞방 넣은 스킬 대하는 거거든요. 대패 아 이거 죽어도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죽었다 살아나면 체력이 표시가 차고 더 많이 차거든요. 표시는 근처도 없어요. 표시는 근처에도 안 와 있습니다. 날 오히려 죽여줘. 와 버프 받으면서 앞으로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됐대요. 한 다음은 지금이에요. 질리언 궁 없을 때 지금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시계 금방 돌아오면 버프가 들어왔어요. 아 이거 하나도 산 게 아니죠. 죽었죠? 그리고 앞에서 이게 킥데이 날 나왔어요. 신났어요. 아, 너무 신났어요. 아, 제가 잡았어요. 포드라테. 그리고 넥서스 여유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그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시제. 일단 타워 일단. 나이가 나이가 봐봐 살봐. 나 공 3초 공 3초 공 3초. 내쪽 관절 한다 봐주든지. 나 공 있어 공 있어. 나 들어가봐. 에이스. 아 질리언 궁 왜 안 써줘? 너 저거에 타워 봐. 어차피 못 살아가. 아니 트롤인데. 타워나 가봐. 아 질리언. 어? 이거 안 살아나잖아. 아, 안 살아나니까? 아. 아니 질리언 트롤. 아니 내가 실험실이야? 내가 실험체야? 뭐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28분 47초의 경기를 끝냈어요. 승리와 함께 반성회까지 굉장히 네. 또 좋은 모습 나왔죠. 굉장히 이상적인 그래프죠. 네. 네. 오브젝트 싸움은 어쨌든 프레드 브리온이 좀 잘한 플레이도 있긴 했습니다만 경기가 좀 길어졌을 때는 이제 징크스 캐리력을 막아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까지 합치면 프레드 브리온이 드래곤을 연속해서 6개를 번 건데 그만큼 네.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잘 나왔거든요. 핸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 이후를 완전 놓쳤습니다. 그렇죠. 중후반에 나오는 그런 실수에 가까운 플레이들 약간 아쉬운 집중력 이런 게 다시금 터지면서 좀 안타까운 결과가 됐는데 다음 경기 잘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네, 2라운드 맞대결 승자는 DRX였습니다. 1라운드에 이어서 프레디 브리온을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를 신고했는데요. 3세트에는 오랜만에 탑 사일러스 그리고 서포 질리언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양 팀의 승리 플랜이 갈렸다고 생각을 해요. DRX 같은 경우는 데프트의 징크스, 긴 사거리 플러스 질리언, 바텀 케어 그리고 미드 정글에서 세게 한 다음에 상대가 불안한 사일러스를 뽑았기 때문에 탑은 공략하고 바텀은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탑 공략보다는 좀 안정성을 택했던 것 같고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비에고 정글이 나오면서 미드 정글 싸움 안 될 것 같고 진과 라칸 라인전도 그렇게 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라칸과 사일러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잦은 교전을 일으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징크스가 너무 긴 사거리로 질리언 네. 궁도 있고 이동속도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디 브리오는 뭔가 붕 뜨는 조합이 완성됐고 DRX는 징크스 캐리 조합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DRX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이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느껴진 부분이 베릴 선수가 최근에 이니시를 좀 맞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질리언 자체는 어쨌든 이니시가 안 되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르블랑 상대로 카운터로 뽑은 리산드라, 제카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좋은 플레이를 또 보여줬고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리신을 가져갔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르블랑을 안 가져오면 상대가 리신 르블랑으로 세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르블랑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네. 저 비에고. 그러니까 비에고에다가 사일러스다 보니까 사일러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팀원들이 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비에고도 비슷한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약간 판을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챔피언이다 네. 보니까 뭔가 프레디 브리온이 그 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챔피언들이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합의 약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간과 플레이메이킹이 필요했던 프레디 브리온이었는데요. 이번에도 DRX가 빠르게 시동을 걸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령을 차지한 이후에 추가 득점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DRX가 정말 좋았다라는 부분이 이게 사실 프레디 브리온이 턴을 엄청 길게 썼거든요. 용쪽을 갔었다가 미드를 밀고 근데 DRX가 여기서 상대 턴 많이 썼으니까 이거 우리 턴이다. 상대 최대한 괴롭히면서 우리 전령도 챙겨가고 그리고 미드 압박을 하자라는 그런 판단 자체도 좋았고 여기서 징크스가 궁극기로 진을 한번 끊어주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미드를 방어할 수 있었던 그런 인원 자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드 라인 클리어는 원딜과 미드, 원거리 챔피언이 하는데 일단 지는 집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은 뭐 미드 르블랑이 라인 클리어를 했는데 르블랑의 라인 클리어 스킬은 몸을 들이밀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DRX 선수들이 잘 노렸습니다. 몸을 앞으로 들이밀자마자 제카 선수가 바로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니시를 걸었어요. 그렇죠. 르블랑이 어느 정도 라인 클리어를 하는 동안 피가 많이 깎여있는 상태였고 라칸이 바로 여기니시를 하기에는 이미 팀원들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DRX의 좋은 다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프레디 브리온도 미드 1차 타워를 깨고 집을 갔다 오려는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지만 DRX가 그 플레이를 잘 막아냈고 그러면서 미드 1차와 전령까지 풀고 다이브도 완벽하게 설계해내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서 나갔던 DRX였는데요. 반면에 프레디 브리온도 탑쪽에서 진이 트리플킬을 먹으면서 약간의 시속 게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실수를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승기를 내줬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반 집중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오늘도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 용을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올라오는 상대를 한번 피라도 깎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르블랑이 들어가긴 했지만 르블랑이 오히려 탈진과 그리고 맞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르블랑은 전투를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RX가 과감하게 시야를 뚫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엄티 선수가 어느 정도 약간 시간을 벌어보려는 듯한 플레이가 나왔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DRX 입장에서는 미드도 밀어놨고 그 다음 오브젝트는 바론과 위쪽 정글 장악이 되기 때문에 DRX 입장에서는 이거 엄티 선수가 선 넘었는데 왜냐하면 본대가 이미 위쪽으로 오브젝트를 설정했기 때문에 싸우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DRX는. 근데 르블랑도 상대 피도 빼놨고 징크스가 긴 사거리로 계속 툭툭 치는데 엄티 선수가 아 이거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기만 한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르블랑이 또 순간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엄티 선수가 그렇게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아무래도 프레디 브리온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고 DRX는 정말 상대의 실수를 보자마자 바로 캐치하는 능력이 좋았습니다. 이번 3세트 POG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와 데프트 사실 징크스의 승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데프트 선수가 2000 기회 축하드리고 또 3000 어시 여전히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과 3000 진짜 대단한 기록이고 그 승률이 떨어진 게 90% 아래로 떨어졌다고 그렇죠. 아쉬워하는 팬분들이 많은데 오늘 경기를 보여주면서 3000 킬과 징크스 슈퍼 캐리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베릴 선수에게 또 질리언을 픽할 수 있는 이유 자체도 어쨌든 데프트 징크스가 그런 캐리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질리언이란 픽을 또 등장시킨 것 같고요. 좀 프레디 브리온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징크스가 이 게임에서 사거리가 가장 길었고 징크스에게 이니시를 걸 수밖에 없는데 질리언이랑 캐릭터가 카운터를 완벽하게 치다 보니까 사일러스가 뺏을 공은 많았지만 징크스에게밖에 날릴 수 없었고 그걸 완벽하게 카운터 쳤죠. 와 데프트 선수가 700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순식간에 2위로 올라왔습니다. 600점인 선수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데프트 선수가 700점으로 그리고 확실히 최근에 바텀의 힘이 올라왔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텀 선수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상체가 되게 저희 라인에 많이 포진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바텀이 확실히 요즘 캐리력이 많이 올라갔고 서포터 또한 질리언도 나오는 걸 보니 진짜 요즘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바텀 라인이.